시급합니다. 정권 수정이라 국민 수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팍팍한 살림살이 가운데 무거운 생계의 부담을 지어지고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 역시 나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인생과 점차 활기를 잃어가는 경제를 바라보며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선거법마저 힘의 논리로 날치기 상정하는 사상 초유의 패스트트랙 통과 앞에서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 저희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독선의 정치 앞에서 우리 당은 참으로 괴로운 고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우리 그런 충정을 오히려 무조건 백기 투항을 강요하는 데에 악용이 있습니다. 제1야당의 정체성, 존재 이유를 외면할 수 없었던 저희는 어떻게든 민주주의의 약속을, 민주주의 회복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이곳 국회로 돌아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비정상 국회를 정상 국회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는 정말 치열하게 협상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열때 열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민생 국회, 경제 살리고 악법을 고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당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예산 심의권이라는 헌법상 고유의 권한을 가진 국회를 여전히 은행 창구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추경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추경은 수단입니다. 애초 재난 복구와 민생 해결,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 맞게 추경이 쓰여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추경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난 예산도 또 경기 부양도 없습니다. 단기 알바 지원 사업에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항목들 역시 땜질 예산 투성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권 안위를 챙기기 위한 추경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코 이대로는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회가 예산 심의라는 책무를 내버리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추경, 국민에게 또 빚을 지겠다고 봅니다. 돈이 모자라 적자 국채 3조 6천억 원을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청년 세대 미래를 끌어다가 정권용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국민의 빚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증액된 예산 규모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 87조 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불과 출범 2년 만에 벌써 90조 원을 넘겼습니다. 재정 포퓰리즘의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호조세를 유지하던 세수마저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 이 재정 중독을 끊지 못하면 국민의 지갑에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청년 자산을 뺏어가거나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결국 세금을 올릴 것입니다. 증세 폭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4조 5천억 원이 모두 경기 부양에 쓰인다고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고작 0.03% 수준입니다. 0.03%를 갖고 그토록 야당 탓, 추경 탓을 해왔던 것입니다. 추경이 안 돼서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왜곡한 것입니다. 이런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불량 추경을 정상 추경으로 바꿔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부담 추경을 국민 희망 추경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의 위기와 원인을 짚어야 합니다. 이 정부 말대로 대외 여건 때문인지 아니면 소득 주도 성장이나 다른 정책의 문제는 없는지 병명을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나면 그때는 여야가 어떤 성격의 추경이 필요한지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 간 정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필요합니다. 더 이상 각자 주장만 하며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한 곳에 모여 토론하고 같이 따져봅시다. 경제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 여당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 여당 아닙니까?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 심사에 돌입합시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지금과 같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추경은 안 됩니다. 여야가 국민을 바라보고 올바른 추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부디 진정 어린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이인영 대표의 진심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실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국회를 비정상 국회로 만든 패스트트랙 폭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관련된 날치기 선거법과 관련된 날치기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 합의 처리하느냐 그 회의를 당부받는 것입니다. 그에 관해서 계속 협상 중이고 또 한 가지 트랙은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민생 살리기 법안보다는 추경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과 관련된 그런 논의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청문회라는 이런 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인영 대표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하고 바미당이 오늘까지 협상이 안 되면 내일 뭐 중국으로 열겠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까지 협상이 안 되면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청문회를 하게 되면 뭐 누가 나온다거나 어디까지 간다거나 이런 현실적인 내용을 자세한 이야기는 못했습니다만 경제청문회를 한다면 먼저 이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정부 라인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또 증인으로 전문가들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경제 일선에 있는 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게 여당이 건든다고 볼 수 있는 있잖아요. 청와대나 기다리고
이번 주에 네. 지금 뭐 만약에 경제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공부들의 그 합의 내용 같은 거 교파가 된다고 보시나요? 아, 뭐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꼭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합의 처리에 대한 진정성 담보와 경제 청문회하고 꼭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공부에 논의가 확장 안 되면 이태도 됐다고 하고 뭐 이제 정상 국회로 만드는 것, 우리는 지금 결국 지금은 비정상의 국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패스트트랙 폭거로 인해서 비정상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국회로 만드는 것에 대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공부를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이희영 대표하고 또 하고는 어제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접촉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접촉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종 안을 전달하실 건가요? 네. 하나를 못 받았어요. 네.